여러분, 여기 성당못에 대한민국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 성당못 안에는 세 개의 산이 있거든요. 삼신산이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아, 대구 경북에는 굉장히 재밌는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파랑의 집, 대구 실내체육관, 두류 공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요. 오늘 그것들을 갖다 설계하신 김인동 선생님의 작품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세월이 5, 60년 지났는데도 쳐다만 봐도 아주 감개가 무량하고 정말 이 가슴이 울컥하네요, 지금. 이 뭐 요즘처럼 철골조도 없고 뭐 포철도 생기기 전이고 전부 다가 손으로 수작업을 다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 열정과 또 땀과 이런 게 다 어울려져서 이런 큰 거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모든 걸 갖다가 사람들 손으로 다 하던 그런 시절이라서 어떤 조형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50년, 6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이 없을 때라서 이 체육관을 짓는다는 엄두도 못 냈는데 대구 시민들이 또 이 각 기관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아마 성금 이런 기금으로 해서 이 실내 체육관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이 당시에 뭐 기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냈다는 거는 요즘 생각하면 아주 큰 돈인데도 정말 과감하게 대구 시민을 위해서 내주신 그 이런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나. 도저히 철이라고 믿겨지지가 않고 마치 뭐 비단에 네. 물이 이렇게 받쳐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아니 이 사실은 이 곡선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를 않아요. 이게 뭐 무슨 종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로 이 곡선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화랑투구에서도 또 이 형태 전체적인 형태를 갖다가 잡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갖다 들었는데 화랑 정신, 스포츠 정신을 갖다가 결합해 가지고 또 하나의 작품을 갖다 탄생시켰다고 이 작품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지만 이런 작품을 남겼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건축계에서는 큰 영광이고 또 보물이고 같이 참 존경받고 가슴에 전부 건축하는 분 모두의 멘토 선생님으로 길이길이 남는 작품이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 50년 전에 그 모습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생 회장단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교육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남학생들이 잤었고 이쪽에는 여학생들이 자면서
그때 1박 2일로 교육을 갖다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이걸 설계했다는 걸 저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갖다 못했었어요. 그 당시 시대 분위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걸 갖다 터부시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아, 이거는 우리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가 설계를 갖다 하셨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회가 깊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화랑의 집은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보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지붕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데 제일 높은 곳에 와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들판들이 보이고 저 넘은 산까지 이렇게 보이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연적인 지형을 갖다 이용해서 건물을 갖다 앉히는 게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 사찰의 가람 형식을 갖다가 추각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들어오시면은 지금 일주문을 갖다 통해가지고 굉장히 가파른 계단을 갖다가 올라서 어떤 불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점성적인 기법을 갖다가 차용해서 여기에 디자인에 적용을 갖다 한 것 같아요. 공간의 위계를 갖다 나누는 거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에 가까워지고 부처님과 가까워진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 당시에 그 전통 건축에 굉장히 심취를 갖다 하셨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통 요소를 갖다 굉장히 많이 찾고 계셨기 때문에 불국사 그리고 해인사 등을 갖다가 복원 설계를 갖다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불교에 또 심취를 갖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원래 이 자리가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두류 도서관 쪽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이곳의 풍수가 너무 좋다고 노적봉과 배산 임수 뒤쪽에는 두류산이 건물을 품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굉장히 좋은 풍수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또 이 전시동의 전체 평면은 육각형을 기본 모듈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매스를 갖다 나타내고 있는데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움을 갖다 추구하고 있고 30년 전의 건물이지만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까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묻는 건데 이 전시가 어떻게 해서 기획되었나요? 올해 대구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어떤 전시를 하면 좋을까 의논을 하던 차에 이 아름답고 독특한 이 건물을 설계해 주신 건축가의 전시를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시민들이 많이 보이시는 반응은 아, 이 많은 건물들은 한 사람의 건축가가 다 설계했단 말이냐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아,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그 잠실 야구장을 비롯해서 훌륭한 건축물을 설계하신 건축가가 있다는 것을 새로이 아시고 좀 놀라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김인호 선생을 익히 아는 분들에게는 감개무량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청사진이 벌써 30년 됐는 청사진이네요. 이 전시에 오시면은 이런 청사진 이외에도 많은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람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